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 산타와 루돌프 같은 찰떡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2020 킹슈맨 어워즈, 킹슈맨을 빛낸 인물은? 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특별히 시상식 분위기를 내보는데요. 산타 수트가 잘 어울리는 MC 장원이요. 특별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아,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만큼 특별히 산타로 한번 변신을 해봤습니다. 예, 제작진이 요구하는 걸 제가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소리가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예. 자, 수염을 좀 뚫어놓고요. 네. 자, 먼저 가장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영예의 최다 출연상.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최근 긴 갈등을 빚으며 이슈의 중심에서 있었던 두 분이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이상 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 2020 킹슈맨 최다 출연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수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슈맨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었던 공로상인데요. 이 공로상 대상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이 언급된 날 킹슈맨의 조회수는 무려 25만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 킹슈맨 최다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저도 참 의미 있는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에 우리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신 분께 이 상을 드릴 건데요. 자, 한국을 해외에 널리 알린 민간 외교관상. 자, 그런데 약간 이 자랑스럽게 알린다기보다는 좀 부끄럽게 알리신 분이십니다. 자, 수상자는 바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 4.15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 백악관 앞에서, 왜 백악관 앞으로 가셨을까요?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계신데 왜 이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드릴 상은 아주 유행한 노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바로 까메오 상입니다. 바로 사진과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이분 선거 때만 되면 돌아옵니다. 네,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후보 쟁쟁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국가혁명당 총재 허경영 총재가 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끝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까메오 출마라고 하죠. 까메오상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이 상과 수상자들을 좀 정해봤는데 자, 우리 킹슈맨 요원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혹시 상 드리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네. 연말에? 갑자기 지치지 않은 분이 떠오르네요. 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하고 하는 분이 무한 체력상. 예, 마라톤으로서 네. 최고의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무한 출마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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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또 서울시장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 완주하실까요? 의문이 합니다. 아니, 마라톤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완주 네. 못 하시면 안 되죠. 페이스메이커란 개념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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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에서 중간에 자, 우리 오창석 요원 혹시?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영만리 타지에서도 한국인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항상 부처주야 걱정해 주고 네. 염려해 주시는 명예 한국인상 네. 스티브 네. 유 씨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항상 한국을 걱정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사실 국적도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네. 걱정 많이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네. 동영상의 조회수가 181만 회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우는 미국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명예 한국이라기보다 불명예 한국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그분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상 이름은 주커버그상. 주커버그상에서 그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네. 최다 이용자시기 때문에 예. 그분은 네. 예, 주커버그상을 좀 드려보고 네.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올해였죠. 저한테 예, 빠가살이라는 별명도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감사드리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자, 우리 저 하나 네, 저요? 아, 저는 금태섭 전 의원, 청개구리상. 아. 네. 언제나 나는 반대세, 반대만 외치는데 언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
하다고 해야겠죠. 네. 예, 행복합니다. 우리 킹슈맨 요원들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네. 시기가 시기인지라 예년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꼭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기로 우리 모두 약속합시다. 자, 양지열 요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